예, 최영근 교수입니다. 예, 저는 역사신학 가운데 한국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INFJ입니다. INFJ. 예, 공부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을 했고요. 만약 혼자 공부했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저는 유학생활 가족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가족이 주는 그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큰 힘이 됐습니다. 하나 고백하고 싶은 건, 유학 나가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 유학 나갈 비용이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준비된 만큼 믿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 모자라지도 않고 또 넉넉하지도 않았지만 모자라지도 않게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딱히 이렇게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아내랑 그 산책을 하는 거, 등산, 산 좋아합니다. 조금 더 에너지가 좀 필요한 운동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오기 전에 대전에서는 대청호도 여러 번 다니고 그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 열심히 좀 타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어려서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의대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신학대학에 오게 됐거든요. 신학대학 입학할 때에 제가 원래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이란 학문이 나 자신을 고치고 또 이웃과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 선한 학문이란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의 꿈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러한 길에 또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생이지만 학생들이 결국 한국교회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될 분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내일을 미리 만나는 거죠, 신학교에서. 그래서 저는 뭐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산적해 있지만, 내일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과 내일의 한국교회 만들어가는, 또 세워가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실에서 학생들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대학 다닐 때도 합창단을 했었고요. 뭐 고등학교 때도 중창단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음악은 전 제가 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CCM 노래 많이 듣고요. 공부할 때는 클래식 음악 좀 듣는 편이고요. 조용히 묵상이 좀 필요한 시간에는 떼제 음악 중에서 인스트루멘탈 있습니다. 이렇게 떼제 음악 듣고요. 예, 여러 노래 이렇게 즐겨 듣는 편입니다. 떼제 음악, 떼제 찬양 중에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비 카리타스 에트 아모르. 예, 그 찬양. 네, 같이 나누고 싶네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OTS.